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어프터치 3월 17일 본문이죠.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외출을 하셔서 늦게 들어온 적이 좀 있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한 2, 3학년,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뭐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면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걔는 뭐랄까요? 이렇게 해맑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늦게 들어와도 마음껏 텔레비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갖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얘를 데리고 둘이 살아야 되는데 그건 가능할까? 막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했었었나 봐요. 근데 막 깜깜해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정말 많이 커졌다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 깜깜해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내 삶을 내가 내 스스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깜깜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죠. 근데 그 노래하는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이죠.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뭐라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잘 지켰던 이유, 동생을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와서 도망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전에도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 적은 있었으나 꼭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안 들어오실 것 같고 엄마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하다. 하지만 오실 거다. 이것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죠. 시편 다윗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 속에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 이전에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함께해 주셨고 필요한 거 채우시지 않으신 적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한결같음을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깜깜한 밤이 있었는데 결국 아침은 온다는 것, 해가 뜬다는 것,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저희 잘 기억해요. 우리 삶도 되돌아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 신실하심의 흔적들이 있는 것 저희 기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계신 것 같고 안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 십자가에 놀라운 그 사랑의 증거 저희 기억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결같으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